이거 그냥 닦아요? 뭐 뿌리고 닦아요? 전신 다. 아, 저희는 이제 그 뿌려서 유리 닦고 이거는 그냥 이제 손님들 짐은 그냥 낡은 홍보로 아 뭐지? 닦는 거로. 맞아요? 네. 전시차를 구경할 때마다 생각이 들지만 만지는 자와 닦는 자 이 두 분류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하루 종일 닦고 계신 분이 있어가지고 세차 환자의 시선으로 보면 그 부분들만 보게 됩니다. 관람객들이 만지고 나면 닦고 있는 모습이 계속 눈에 띄어서 재밌는 광경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너스입니다. 오늘은 2022년 부산 모터쇼를 방문해서 세차 환자가 보는 시점으로 차량을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차량에 대한 정보라든지 관심이 크게 없고요. 세차만 좋아할 뿐 배기량이 어떻고 전폭이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차에 대한 정보는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디자인 관련해서 그리고 세차 관련해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재질 그런 시점으로만 부산 모터쇼 차량을 보는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제네시스 스피디움 쿠페 차량입니다. 비전을 제시하는 컨셉 칸인데요. 앞쪽에 있는 그릴이 가느다란 철사처럼 아래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두껍지 않아가지고 뭐 스크래치가 생겨도 크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전기차 추세다 보니까 뭐 각진 곳이 크게 없고 이렇게 둥글둥글하면서 이런 라인들만 조금 생겨져 있는 모양들이나 세차할 때 부드럽게 뭐 미티즈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는 복잡하게 형상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흔히들 보는 느낌의 스포크보다는 두 개의 휠이 섞여져 있는 디자인 입니다. 사이사이 세척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산 모터쇼에서 가장 어려운 휠인 것 같습니다. 네, 캘리퍼도 형광색이라서 분진이 나왔을 때 까맣게 되는 현상이 좀 더 크게 보여서 휠 세척하는 재미도 있으면서 세척이 좀 어려운 디자인 된 휠인 것 같습니다. 뒤쪽에 V 형상이 나오는 느낌과 가느다란 줄이 좀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컨셉 하다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서 이렇게 나와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형식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전기차들은 이런 사이드 미러가 얇고 카메라가 달려있는 디자인이라서 재질에 따른 스몰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GV60 차량인데요. GV60도 둥글둥글한 디자인에서 세차하기 깔끔할 것 같고 물기도 그냥 금방 흘러내릴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역시나 휠은 꽉 막혀있는 디자인에 대한 휠입니다. 뭐 분질이 크게 나오진 않겠지만 휠 스포크 뒷면은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제네시스 차량이다 보니까 차량 마감에 플라스틱이 조금 더 한 번 더 덧대져 있는 모양이 보입니다. 철판과 플라스틱 사이에 틈새 물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에어건으로 불어줘야 될 것 같은 디자인이네요. 네, 이런 색깔의 휠이 스크래치가 크게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고요. 휠 세정에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휠 바깥쪽에 헤어져 있는 디자인에서 틈새 세정은 좀 필요할 것 같네요. 실내 화이트 인테리어인데요. 넓게 디스플레이된 액정들은 간편하게 닦기만 해서 되게 편할 것 같아 보입니다. 보호 손잡이들이 이렇게 눌러서 제껴지는 그 튀어나온 부분을 잡아당겨서 여는 스타일인데요. 처음이라 그런지 이게 열면서 약간 스크래치가 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충전구 입구는 전동식으로 열렸다 닫혔다 하는 방식이 다 채택이 된 것 같습니다. 약간 뒤트렁크가 크게 아주 높이 올라가는 형식이네요. 요즘 레터링도 두껍지 않고 약간 얇게 제작이 되는 것 같고요. 도어에 있는 하이글로시가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습니다. 핸들 손잡이까지 아이보리 느낌의 인테리어 컬러인데요. 가장 많이 손때가 많이 묻는 핸들이라 뭐 항상 가죽 세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차량들은 세차하기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유리 세정대로 한번 닦기만 하면 되니까 잔사도 없이 깨끗하게 지우기만 하면 틈새도 없고 그냥 깔끔하게 제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V60 이 차량에서는 약간 하이그로시 실내가 크게 좀 많지는 않고요. 약간 메탈 소재의 느낌이라 세정하기 좀 편할 것 같은 재질과 인테리어였습니다. 전시차인데도 흰색 시트에는 벌써 새까맣게 오염이 된 모습이 보이네요. 이번에는 G70 슈팅 브레이크 차량인데요. 외관의 무덤 우리나라에서 과연 몇 대나 팔릴지 걱정입니다. 레드 컬러의 실내 인테리어고요. 외관과 약간 세단의 중간 느낌은 슈팅 브레이크란 이름으로 출시가 된 것 같고 휠은 블랙 휠인데요. 먼지가 많이 보이는 휠이라 이건 평상시에 분진이 아니더라도 세차를 자주 해야 될 것 같은 특징의 휠이었습니다. 스포크는 조금 시원시원하게 펼쳐져 있어서 세정하기에는 좋을 것 같은 휠입니다. G70 하면 이렇게 앞쪽에 있는 그릴이 촘촘하게 되어 있어서 그릴 세정할 때 이게 또 하이그로시 재질이면 틈틈이 하나하나씩 부드러운 브러쉬로 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가 공개되었죠. 이번에는 그 다음 버전이 7 차량입니다. SUV 형태로 디자인이 된 차량이고요. 실내 디자인이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 그냥 하나의 공간을 다양하게 조합하고 창조할 수 있는 형태의 디자인으로 채택이 된 것 같고요. 나중에 양산이 되면 어떻게 출시가 될지 궁금해지는 차량입니다. 힐스포크가 이렇게 넓고 크게 디자인되는 게 가장 세차하기는 좀 좋을 것 같은 디자인이고요. 다만 이 디자인은 검은색 스포크가 뒤에 겹쳐져 있어서 조금 좁은 구멍이 좀 아쉽긴 한 디자인입니다. 차량 전면부에도 이렇게 네모네모한 픽셀 디자인을 많이 채택을 하고 있는 현대의 자동차인 것 같아요. 나중에 양산이 돼서 어떻게 출시가 될지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 최초로 공개된 아이오닉 6 차량인데요. 이건 N 버전의 차량입니다. N 특유의 약간 하늘색 컬러와 레드 컬러 조합이 된 차량입니다. 아이오닉 6 자동차에 다양한 부품들을 부착을 해서 고성능차의 N 버전이라서 전기차로 제작이 된 RN22 이 차량입니다. 하이그로시 부분이 범퍼 하단에 에어로파츠인가요? 이 부분에 먼지가 벌써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휠에 보면 어두운색 반투명한 플라스틱 파츠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게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형태의 디자인인 것 같은데 플라스틱 하면 네, 브러쉬로 사용을 했을 때 부드러운 브러쉬가 아니면 스크래치가 생길 위험이 많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때문에 구멍이 많고 틈새가 많은 게 특징입니다. 틈새 바깥으로 또 아이그로시가 또 연결이 되면서 먼지가 소복히 쌓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현대차 마크가 이번에도 이렇게 얇고 약간 2D와 3D의 중간 형태인 2D 느낌의 좀 더 강한 현대 마크 엠블럼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띠가 있는 걸 보면 이건 페인트라기보다 랩핑 차량인 것 같습니다. 비전 74라는 차량은 공개를 했었는데 어릴 때 보던 백 투 더 퓨처에 나오는 그런 차량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 차량을 한번 직접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 차량은 그날 인플루언서 분들만 초대를 해서 공개를 했던 행사였던 거예요. 그냥 티셔츠라도 갖고 싶었지만 사치여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저는 이제 차량보다는 이런 N 퍼포먼스의 굿즈 상품들이 더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유심히 좀 봤던 것 같습니다. 저도 언젠간 제 굿즈를 한번 만들 날이 오기를 상상만 한번 해봅니다. 이번 아이오닉 6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은 좀 아니지만 나름 현대만의 아이덴티티의 느낌이 조금 더 포함돼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옆에 보니 이제 N 퍼포먼스 제품의 폴딩 박스도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N 컬러의 그 하늘색과 빨간색 포인트가 된 제품이고요. 밖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으니까 훨씬 더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차량품을 넣고 뭐 케미컬 그리고 장비들을 넣기에 보관하기 좋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접어서 보관 일이 크게 없어서 항상 이제 수납만 하고 차에다가 실어놓는 케미컬 빼고 장비 그리고 폼렌스 분무기 이런 제품들을 바퀴가 달린 폴딩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접는 거에서 수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저는 항상 이동하지 않고 항상 트렁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메리트는 없었지만 그리고 컬러와 그런 스티커가 붙어있는 캐주얼한 느낌의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펠리칸 캐리어가 있더라고요. 가격은 499,000원. 가격 보고 도대체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카메라 장비들을 넣어야 되나 싶어서 직원한테 부탁드려서 열어봤지만 그냥 일반 캐리어였습니다. 495,000원까지 할 만한 그런 제품인가 의구심이 들 정도로 좀 깜짝 놀랐었던 것 같네요. 아이오닉 6 차량을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컬러가 좀 많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보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아이오닉 6는 흰색 차량이 제일 이뻤던 것 같습니다. 약간 블랙 플라스틱 파츠 부분과 그다음 흰색 도장면이 잘 어우러져서 나이키 공고래 느낌의 자동차라고 생각이 들 만큼 컬러가 흰색이 가장 좀 이뻤던 것 같습니다. 천천히 살펴보는데 트렁크 부분 힌지 부분이 좀 높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요. 이전에 트렁크는 트렁크 안쪽에서 이렇게 힌지가 올라왔지만 이거는 핸드 윗부분에서 힌지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철판 부품이 사이사이에 먼지라든지 오염물이 꽤나 잘 낄 것 같아서 특히 흰색 차량에는 틈새 오염물이 좀 많이 끼고 보기 싫은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항상 깨끗하게 브러쉬질까지 해가면서 틈새를 세정하고 에어까지 불어서 물기를 없애야 깨끗하게 잘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디자인이었습니다. 휠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휠 스포크도 어느 정도 좀 넓게 퍼져 있어서 세정하기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다만 바깥쪽에 움푹하게 패인 부분은 오염물이 안 생기도록 한 번씩 미트질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 디자인 이었습니다. 전기차다 보니까 물과 전기 충전 단자가 좀 닿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충전 단자 캡을 열어보니 안쪽에 당연히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방수 처리는 잘 된 것 같습니다. 수동으로 닫아도 되지만 그냥 눌러서 누르면 열렸다가 왼쪽 버튼을 누르면 닫히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버튼식으로 좀 되어서 좀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점이 도어 손잡이였어요. EV6 그리고 아이오닉 5 제품도 봤었지만 이 아이오닉 6 도어 힌지가 가장 뻑뻑했고 힘들게 꾹 눌러야
들어가야 겨우 튀어나오는 형태였습니다. 튀어나오다가 그대로 멈추지도 않고 다시 또 들어가는 형태라서 힘을 꼭 주면서 누르고 당겨야 문이 열리는 스타일이고요. 최근에 테슬라 차주를 봤었는데 똑같은 형태의 도어 캐치였고요. 그래서 PPF를 도어 캐치 주변에 붙인 게 가장 효율적이었고 잘 붙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을 때 약간 눌러서 튀어나오는 형식의 도어 캐치를 사용하신다면 주변에 PPF를 붙여 스크래치 예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어 캐치 안쪽에도 분명히 물이 좀 들어가고 비가 오는 날이라든지 오염물이 꼈을 때 흘러내리는 그 오염물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쪽에도 브러쉬질이라든지 세정하고 보압수 에어까지 깔끔하게 불어줘야 도어 캐치 아래로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는 이렇게 위쪽이 반투명하게 비춰져 있고요. 사이드미러를 혹시나 꺾어봤지만 제 차량처럼 꺾이지는 않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더 세게 한번 하면은 꺾일 것 같지만 그래도 혹시 파손이 될까봐 살짝 시도만 해봤고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많이들 구매하시는 블랙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신차 안쪽에는 흰색 도장면과 대비되게 블랙 컬러가 흰색 차량에는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가장 좀 마감이 좀 아쉬웠던 게 가운데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어서 낯설지만 독특한 느낌이었습니다. 도어 쪽에는 깔끔하게 세정하기는 좋지만 틈새라든지 모양들이 가운데로 몰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이 재질이 제일 좀 안 좋아 보였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른 재질은 좀 저렴한 재질이면서 저렴하지 않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보였지만 윈도우 버튼들이 좀 재질이 좀 안 좋아 보였던 게 아쉬웠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윈도우 창문 위쪽에 상판 플라스틱도 도돌도돌한 재질로 재질이 되어 있지만 막상 만져보면 일단 플라스틱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진 곳이 없는 도어 안쪽이라서 세정하기는 좋지만 틈새 부분들이 많아서 틈새는 간간히 타월로 손가락으로 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새 차량이라 그런지 시트가 고무 재질 스타일의 약간 가죽이었고요. 부직포를 붙여놨습니다. 마음껏 발로 차도 부직포에 신발이 닿기 때문에 먼지가 묻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아서 그쪽을 한 번도 닦지 않고 부직포가 잘 보호해주고 있어서 세정이 더 간편했던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은 한 번 쑥 닦고 가면은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기어 콘솔 박스가 없다 보니까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아래쪽에는 이 빈 공간이 생겨져 있어 수납하기는 좋을 것 같지만 거기도 먼지가 쌓이면 청소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하나 더 늘었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평적인 부분이 좀 많으면은 이렇게 사이 틈새에 먼지가 좀 쌓여 있는 부분은 타월로도 좀 잘 떨어지지 않아서 항상 부드러운 실내 브러쉬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6에는 크게 하이그로시 재질이 없고 이렇게 크롬 재질이 있어서 좀 스크래치에 좀 자유로운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먼지가 쌓여져 있네요. 프렁크를 한번 열어보니까 이쪽에 수납 공간이 크게 자리 잡고 있고요. 이륜 차량이라서 이렇게 프렁크가 좀 크게 깊이 나와 있지만 사륜 차량은 프렁크가 아주 조그맣게 있긴 있다고 합니다. 닫혀져 있다 보니까 안쪽에 오염이 됐을 때 닦아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기도 많이 들어갔다가 이제 빼줄 때는 틈새 사이로 에어를 아주 오랫동안 좀 불어놔야 나중에 차량 운행했을 때 물기가 흘러내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좌우측에도 이제 구멍들이 좀 나와 있어서 틈새 에어를 꼭 불어줘야 물기 제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드라이트 안쪽으로 프렁크 보닛 안쪽에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쪽 부분은 쉽게 그냥 스크래치가 생길 위험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보닛을 이렇게 다치지 않을 때는 꾹 누르게 되면은 나중에 보닛에 움푹 패이는 파손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강하게 위에서부터 내리면서 프렁크를 닫아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디자인이 제 취향은 아니지만 컬러는 제 취향인 것 같아요. 새 차량 구매 제가 흰색과 검은색을 좋아해서 흰검 컬러 조합으로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블랙 무광 재질의 차량입니다. 무광 차량은 폴리싱을 했을 때 광이 나는 현상이 있어서 무광 전용 새 차량품을 사용을 해야 좀 더 무광이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어 안쪽으로도 봤을 때 이런 재질들이 패브릭은 아니지만 약간 플라스틱인데 패브릭 같아 보이는 느낌으로 제작이 된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패브릭이 아니다 보니까 오염이 됐을 때 세정하기는 좀 간편해 보였고요. 환풍구가 안쪽으로 길게 움푹 패여 있어서 픽셀 틈새도 브러쉬로 좀 틀어줘야 깨끗하게 먼지를 털어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길게 유지되다 보니까 구멍만 있는 현재 요즘 차량들보다 청소하는 부분이 더 늘어난 것 같긴 하네요. 공조기 버튼이 위쪽에 버튼만 눌러도 되는 줄 알았더니 이 화면을 눌러도 작동이 되더라고요. 오, 벌써 흰색 시트는 까맣게 때가 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타고 내려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두운 색 바지라든지 청바지를 타면 무조건적인 오염이 생기니까 만약에 차량을 사고 나면 꼭 가죽 시트는 코팅을 해야 오염을 방지를 할 수 있고 오염이 됐을 때도 세정이 쉬운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흰색 차량만큼 무광 검은색 차량도 좀 약간 포스가 느껴지는 컬러인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닦아요? 뭐 뿌리고 닦아요? 저희는 이제 그 유리 세정제로 뿌려서 유리 닦고 이거는 그냥 이제 손님들 짐 그냥 낡은 헝겊으로 아 뭐지? 마른 헝겊으로 닦는 거로. 아 유리 세정제만 써요? 네. 아, 나머지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낡은 한겁으로는 말로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부분에 유리 세정제로만 사용을 해도 충분히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서 보이는 거죠. 틴팅지에 안전한 유리 세정제 하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색상 이름이 뭐예요? 디지털 그린 펄입니다. 디지털 그린 펄이요? 자, 이번 차량은 가까이서 광 없이 보니 약간 회색의 먹 색깔이 된 느는 느낌이었고요. 햇빛에 비춰봤을 때 이렇게 약간 녹색기가 펄이 좀 올라오는 차량이었어요. 약간 컬러가 햇빛 받았을 때랑 안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확 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현대 로고가 이렇게 얇게 붙어져 있어서 이게 평면이었으면 더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도 재질감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엠블럼이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 약간 블랙 차량 같이 보이지만 그리고 햇빛을 받아봤을 때 약간 녹색으로 올라오는 카멜레온 같은 컬러가 올라오는 차량이었습니다. 펄도 포함이 된 블랙 컬러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오닉 6 차량에도 뒷부분에는 주변 부품들이 다 하이그로시 재질이라서 타월이 먼지가 있거나 오염물이 있는 타월 그리고 타월 엣지 부분에 스크래치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깨끗한 타월과 힘을 주지 않고 닦아줘야 할 것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약간 회색, 약간 시멘트 컬러 같은 차량이고요. 내부에는 시트를 직접 앉아볼 수 있는 시트가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이쁘지만 실제로 탔을 때 오염이 잘 되는 밝은색 컬러고요. 그리고 안전벨트 클립이 체결되는 부분이 요즘 차량에는 다 블랙이지만 이건 같은 또 흰색으로 제작이 돼서 이 부분이 은근히 좀 때가 잘 끼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가끔씩 한번 꼭 닦아줘야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랙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브라운 컬러 시트입니다. 눈으로 봐도 약간 폭신폭신하면서 약간 말랑말랑 거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손으로 만졌을 때 약간 마찰력이 있어서 고무 위에 앉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아이오닉 5 차량인데요. 최근 비전 74 차량과 똑같은 DRL이 있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보게 되었는데요. 아이오닉5 이 휠은 세장하기 정말 껄끄러운 디자인의 휠입니다. 가운데는 막혀있다는 휠입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량은 휠이 항상 막혀있는 디자인이라 세차하기는 좀 불편한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쪽에는 플라스틱 휠하우스가 되어 있고요. 뒤쪽에만 부직포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세정하고 세차하기는 좀 더 용이할 것 같은 재질이네요. 사이드 부분 하단에는 이렇게 하이그로시 재질이 또 길게 이어져 있고요. 아이오닉 5 도어 캐치가 아이오닉 6보다는 좀 더 경쾌하게 좀 더 당길 수 있는 재질이었습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 부분이 한 면으로 쭉 길게 이어져 있어서 전혀 굴곡이 없는 형태의 디자인이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세차하기 좀 간편한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네, 공기가 유입되는 곳인데요. 이렇게 수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좀 더 안쪽도 깨끗하게 세차하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 사이드 아랫부분에 약간 움푹하게 음각으로 좀 파여져 있더라고요. 옆에서 보면은 이 사이사이 부분도 오염이 됐을 때 밑에 닿지 않는다 그러면 브러쉬로 또 세정을 해줘야 된다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실내 콘솔 아랫부분에 고무 재질로 바닥에 깔려있지만 먼지가 잘 묻으니까 가끔씩 꺼내줘서 세정을 해주면 깔끔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오닉5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넓게 펼쳐져 있는 게 좀 특징이었습니다. 아이보리와 그레이 톤 느낌으로 된 인테리어인데요. 화이트 톤이라서 이뻐 보이는 것 같지만 시트는 어두운 색 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도어 쪽에 붙어있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 이 사이드 미러와 그리고 도어 사이에 틈새가 또 있어서 이 부분들을 또 관리를 잘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도어 쪽에 손잡이 부분에 손가락 안쪽까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먼지가 좀 잘 들어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엔진룸에서 올라오는 그런 먼지들을 프렁크 안쪽에서 들어가지 않게 하는 한 번 더 막아주는 문이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힌지 부분도 눈에 더 잘 띄어 보이는 것 같네요. 아이오닉 시리즈에는 힌지 부분이 좀 더 복잡한 형상으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오닉 5 차량을 좀 봤었고요. 이 차량은 캐스퍼 벤인데요. 깡통 휠에 이런 휠이 알루미늄 휠처럼 디자인이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된 게 좀 신기했어요. 보통 구멍이 작게 디자인돼서 안쪽에 세척하기가 어려운데 이 차량은 린 브러쉬가 들어갈 정도로 휠이 디자인이 돼서 좀 신기했습니다. 캐스퍼 위쪽에 루프랙이 달려있는데요. 여기 루프랙 아래쪽에는 도대체 세차를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세차용 밀대로 그 사이사이를 밀어가지고 세정을 할 수 있겠지만 코팅할 때는 어려우니까 무조건 습식 코팅제 밖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트럭 타이어를 보니 타이어 드레싱제와 세정제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디자인이었어요. 막상 타이어 크기를 엄청나게 크게 봤지만 타이어 둘레는 315지만 휠 사이즈는 22.5인치밖에 안 돼서 이게 타이어 두께가 많이 두껍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전시차라고 타이어 이런 트레드 사이까지 코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네, BMW 네, 부스인데요. 줄을 서 있길래 무슨 차량인가 구경을 해봤어요. 네, M4 차량이고요. 컬러가 녹색 계통의 콧구멍이 아주 큰 디자인의 차량이었습니다. 휠도 아주 복잡하게 형상이 되어 있어서 세정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안쪽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안쪽 세정은 꼭 필수로 해야 깨끗하게 보일 것 같은 휠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배기 머플러가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튼튼하고 고급 차량인 것 같은 느낌의 재질이었습니다. 스크래치에 취약한 하이그루시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네요. BMW 더 M4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더 IX 차량인데요. 이것도 M 로고가 붙어 있고 그릴 쪽 안쪽에 무늬만 이렇게 나와 있어서 세차하기 틈새가 없어서 간편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라서 그런지 더더욱 매끈하게 디자인이 돼서 굴곡이 없고 틈새가 없어서 좀 세차하고 관리하기 좀 편할 것 같고요. 다만 휠이 블레 유광 휠이라서 먼지에 좀 취약하고 스크래치가 좀 생기면 바로 눈에 띌 것 같은 디자인이라 부드러운 브러쉬로 사이사이 세정을 해줘야 될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뒷모습을 봐도 매끈하게 디자인된 것 같네요. 브레이크 등 라인이 이렇게 길게 뻗어져 있어서 좀 더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드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특징은 도 안쪽에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만 트렁크를 열었을 때 브레이크 등이 켜져 있는 게 열면은 브레이크 등이 보이지 않으니까 열렸을 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브레이크 등이 뒤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카본 느낌의 디자인인가요? 실제로 카본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질이 카본 느낌의 재질이 있어서 스크래치랑 오염에도 좀 강한 재질인 것 같습니다. 도 안쪽 하단에는 히터가 나오는 송풍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사이사이 먼지가 좀 잘 들어갈 것 같네요. 네, BMW는 도어 안쪽에 고무 패킹이 한 번 더 있고 테두리 가장자리 하나 더 있어서 물기가 좀 더 들어가는 확률이 좀 더 적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기아에서 나오는 EV 라인 차량입니다. 컨셉카로서 가까이서 볼 수는 없었고요. 네, 멀리서만 보는데 좀 거대한 느낌의 SUV 형태의 차량이었고요. 시고 네모난 형태에서도 약간 기아만의 그런 타이거 노즈 디자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가운데 그릴 아래쪽에 있는 빗살 무늬 빼고는 특별한 틈새 없이 디자인이 큼지막하게 잘 된 것 같아서 디자인적으로 좀 더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컨셉카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특히 휠이 약간 삼각형 모양의 휠이라서 양산이 되면은 어떤 모양으로 변화가 돼서 나올지 기대가 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EV6 GT 차량이고요. 고성능 버전으로 나온 차량인데 역시 고성능은 전기차라고 해도 휠이 5 스포크로 시원시원하게 휠 세정이 좀 간편하고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전히 도어는 눌러서 빼는 손잡이 형태로 출시가 됐고요. 굴곡이 크게 없고 휠도 관리하기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릴과 아래쪽 음각 형태 말고는 되게 세차하기 용이했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캘리퍼가 약간 형광색 페인트 칠한 느낌으로 DIY를 한 느낌의 캘리퍼가 좀 아쉬웠던 캘리퍼고요. 고성능 차량이라면 왠지 캘리퍼도 커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조금 개인이 도색을 해서 타고 있는 차량 같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기아 셀토스 페이스리프트 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고요. 차주들만 약간 느껴지는 느낌으로 전면부 DRL이 좀 상단부에서 중간으로 좀 위치를 이동한 것 같고요. 하이그로시 재질이 정말 많은 그릴과 위에서 보면 하이그로시가 가득 차 있어서 스크래치가 혹시나 났으면 약간 막 가슴 아픈 그릴의 모습이고요. 실내는 먼지가 좀 쌓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고요. 사이드 미러까지도 하이그로시, 휠까지도 검은색 블랙 유광 휠이라서 스크래치에 민감하신 분들이라면 좀 조심해서 세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디자인 좀 더 각지고 멋있어진 브레이크 등이 보기에는 볼록볼록하게 각져 보일 것 같았지만 직접 만져보니 일체형으로 디자인이 됐고요. 아래쪽에 약간 후진 등과 깜빡이 부분이 틈새가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이 틈새는 미트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라서 브러쉬로 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운데에 있는 무늬들도 브러쉬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토스 로고가 납작한 2D 형태의 느낌의 디자인이 돼서 미트가 그렇게 끼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셀토스에서 가장 좀 놀랐던 게 모든 전면, 후면, 상단, 루프까지 전부 다 하이그로시 재질이 너무 많아서 모토쇼에서 가장 하이그로시가 많았던 차량이 아닐까 싶네요. 약간 민트색 컬러도 좀 매력있는 느낌으로 다가왔고요. 후면부 리어 램프 디자인이 좀 매력적인 디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민트색 차량에는 블랙
유광휠이라서 더더욱 스크래치가 좀 잘 보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도 세정하기는 용이하게 스포크 간격이 조금 더 넓은 편이라 깨끗한 힐링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사이드 하단까지 하이그로시 재질이 부착이 되어 있어서 지금 영상에서 봐도 약간 반사되는 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게 하이그로시의 특징이고요. 조심한다 해도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하이그로시 스크래치는 감수해야 될 것 같은 재질이었습니다. 네, 전면부 헤드라이트 아래쪽 안개 등 주변까지도 하이그로시 재질로 가득가득 붙어있던 셀토스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라 좀 관심있게 보려고 했는데 도장면에 페인트 칠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행사 기념으로 해서 칠을 한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햇빛에 페인트가 갈라지거나 코팅이 안 돼 있는 클리어층 위에다가 색칠한 개념이라 갈라질 것 같습니다. 페인트가 묻어있던 붓터치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세차하고 디테일링을 좀 좋아하는 저로서는 이런 차량을 만약에 혹시나 타게 된다면 그 위에 클리어를 올려서 보호를 하고 코팅까지 해야 오래오래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쉽게 관리하고 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하이브리드 전기차가 인기가 많아서 출고 대기 기간이 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 인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 스포티지 휠이 이렇게 막혀있지 않고 약간 돌기 부분만 튀어나와 있어서 로고까지 없었으면 더 관리하기가 편했겠지만 그래도 막혀있는 하이브리드 휠보다는 좀 더 관리하기 용이한 디자인으로 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림도 살짝 보이고 캘리퍼와 브레이크 디스크까지 노출이 되는 하이브리드 휠은 좀 부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아보스 구석에 보니까 이렇게 세차 버킷이 있더라고요. 디테일링이란 브랜드에서 참여해서 이벤트로 진행을 하는 제품인 것 같고요. 뭐 카샴푸, 유리 세정제, 왁스, 디테일러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드라잉 타월과 같이 함께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편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지만 실상 세차할 땐 먼지와 모래가 가득 포집되어 있는 벌집 매트입니다. 용이하게 관리하고 깨끗하게 기관지를 보호하고 싶으시면 고무 매트나 또는 신종 매트를 꼭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블락포 제품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지우기도 좀 괜찮았던 제품이고요. 유리 발수구 코팅제는 블랙 버전하고 오렌지색 버전이 있는데 오렌지색 버전이 지속성이 좀 길고 좋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식카 전시장이 있더라고요. 클래식카를 수집하는 열정은 대단하신 것 같지만 도장면이라든지 차를 관리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창고에 보관하다가 이렇게 전시할 때만 꺼내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서 도장면이 상태가 정말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차보다는 이런 도장면을 어떻게 한번 세차를 해서 좀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수월과 오래된 세월의 느낌의 크롬의 이제 묵은때 그리고 워터스팟 스크래치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클래식카도 한번 풀 디테일링으로 클래식까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클래식카였습니다. 2022년 부산 모터쇼 차량들을 세차 환자 눈으로 보는 모터쇼를 구경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차량을 관리하실 때 포인트를 세차 기준으로 보시는 재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도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